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자, 요즘에 미나리가 이슈가 되는 그런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미나리 영화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뭐냐, 우리가 또 여기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보는 미나리와 우리가 보는 미나리는 좀 약간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각에서, 이민자들로서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미나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나리가 어떤 내용인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그 아칸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칸소주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미국 지도에서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오늘 또 찾아보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아칸소라는 곳에는, 왜냐하면 한인들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주도를 좀 잘 우리가 좀 듣기가 어려운데 어디냐면 그 미국의 미시시피 강이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쫙 흐르고 있죠. 그 중간에 보면 미주리주가 있습니다. 네. 세인트루이스라고 해서. 네. 그 바로 밑에 있는 주가 아칸소주예요. 제가 또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살다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 아칸소주가 바로 그 미주리주와 붙어있는 줄 모르고 보다가 세인트루이스랑 되게 느낌이 비슷하다. 근데 오늘 찾아보고 이래서 그런 전형적인 미국 중부의 모습이에요. 네, 그런 넓은 대지, 그런 데서 사람들이 그냥 크게 굉장히 보수적인 미국 백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볼 수 있죠. 거기서 아빠 제이콥, 그러니까 스티븐 연이죠. 농장을 가꾸기 시작하고 엄마 하니엘이가 모니카로 나오는데 여기 아칸소로 이 가족들이 이주를 하면서 이곳에서 농장을 일구고 살아가는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죠. 네네. 그리고 우리가 좀 여기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부분은 이민자가, 그러니까 미국의 이민자, 아니 미나리라는 게 여기서 상징하는 게 미국의 이민자인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 스티븐 연이 흙에 굉장히 집착을 하잖아요. 여기가 흙이 좋아.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냥 딱 드는 생각이, 우리 한국 사람 얘기하는 것 같다. 여기가 아무리 뭐 땅이 좋고 뭐 아메리칸 드림이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게 참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그 채소를 또 키우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그거를 조금 좀 상징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처음 영화 시작하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생활 안 해보신 분들은 그게 두 가지 면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키우고 그게 뿌리 내리고 그게 열매를 맺고 하는 과정도 어렵고. 그럼요. 근데 또 미나리처럼 그냥 또 어디나 물이 있으면 또 잘 자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정착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지만 어딜 가서나 또 우리 나름대로 정착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는 거. 이런 모습들을 좀 보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좀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맞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뉴욕에 산다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탁 문 열면 맨하탄 마천루가 탁 보이면서 그 다음에 뭐 베이글 먹고 커피 마시면서 뭐 사무실에서 이렇게 뭐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뉴욕에 살아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그렇지 않죠. 그림 같은 이민 생활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로 살고 있는 지역들이 전혀 맨하탄과 다른 부분들도 있고, 근데 실제 또 맨하탄을 가봐도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런 모습하고도 다르잖아요. 달라요. 굉장히 더럽고. 쥐가 이만하고 아이가 더럽습니다. 더럽고, 막 지저분하고, 그리고 진짜 어디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 대부분이 전혀 팬시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좀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스티븐 연이 연기하는 이 가장의 고민?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가족들이 같이 이민을 오죠. 대부분은. 그렇죠. 네. 그러면 보통 여기 오면 아빠와 엄마는 어쨌든 생계 유지를 위해서 다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스티븐 연 같은 경우는, 이 아빠의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렇게 사람들이 어디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도시로 가거나 뭔가 일자리를 찾아서 가기도 하는데, 이분 거기 영화에 보면 이제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제가 보기에는 영화 속 내용이 캘리포니아에서 뭔가 좀 잘 안 돼서 이렇게 시골까지 와서
그 아버지로서 그냥 익숙한 농사를 한번 지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원래 밭이 아니었는데 밭을 일구고 거기에 뭐 채소를 심고 그래서 거두고 또 이걸 어디다 팔지. 근데 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네, 물이 없어서 잘 키우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기도 하고 그리고 사는 집이 트레일러잖아요. 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미국 우리가 실제로 트레일러에 살지는 않지만 그렇죠. 네, 그냥 미국에 사는 삶이 그 정도로 이렇게 막 안정적이지 않고 그런 것들 많이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가장들의 깊은 고민. 여기 오시면 사실 뭐 한국에서 나 예전에 뭐 했어, 나 어느 학교 나왔고 내가 뭐 했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분들도 여기 오면 그냥 일반 노동을 하시고 그럼요. 그런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또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하고 투잡을 많이 하셨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이민 1세대는 특히나. 네, 네. 험한 일들 많이 하시고 뭐 짐을 나르거나 식당 일을 하거나 진짜 그런 일들 많이 하시고 맞아요. 공장에서 일하시거나 닭공장 유명하잖아요. 이게 이때가 80년대잖아요. 영화 맞아요. 배경이. 맞아요. 지금 2021년에도 네.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닭공장으로 오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여긴 네. 닭공장이라고 해서 그렇죠. 거기서 닭을 직접 이렇게 가공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닭들 잡아서 뭐 어느 하는. 부분에선 털 뽑고 네, 어느 부분에서 네, 그런 하고. 공장에 가서 하는 분들 많이 일도 하시고 맞아요. 돼지 맞아요. 공장 같은 데 가서도 일 많이 하시고 그래서 막 영주권 그런 거 가면 영주권 준다 해서 또 맞아. 사기 받으시는 분들 많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그 스티브 연하고 다 그 병아리 감별사 그렇죠 병아리 네, 암컷만 하는 이런 일들 하죠. 옛날엔 그런 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서 그런 모습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한국 부모 또 한국 문화와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아이들은 미국 문화에 오래 접하다 보니 이 갭을 느끼는 거 그럼요 있죠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미나리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 그 또 한국 부모들은 영어가 익숙치가 않으니까 점점 아이들하고의 그런 갭들이 커져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아이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에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가 와서 그렇죠. 우리는 세상 속에 갇힌 삶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미국에 오시면 나는 지금 세상에 갇힌 기분이야 라는 표현을 진짜 많이 하신대요. 뭐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그렇죠. 언어도 안 통하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지금도 좀 그럴 거겠지만 예전에는 에바 주러 할머니들 많이 맞아요. 오셨대요. 많이 오셨죠. 네, 많이 오시고 그분들이 그 늦지막히 오셔가지고 여기서 얼마나 힘드세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맨날 집에만 계시게 되고 뭐 지금이야 뭐 시니어 데이케어가 잘 돼 있다지 뭐 그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좀 어려운 시절이었던 것 같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런 그 제가 아까 중부 지역의 백인들 얘기를 좀 했었는데 거길 보면 굉장히 친절한 백인들이 있죠. 네. 그리고 아시안들을 많이 접해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시안들을 되게 낯설어하는 미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에 대한 그런 그 두 가지 모습을 적나라하게 참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그 농장기를 도와주는 폴. 폴은 굉장히 진짜 뭐 그런 순박한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굉장히 낯설게 그 이 사람들 거기에는 아칸소에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한인 교회들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티븐 형 가족들도 미국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서 미국 사람들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죠. 하지만 그 갭이 있어요. 그럼요. 거기서도 그냥 땡큐 이 말밖에 못 하잖아요. 그 안에서 사람들과 같이 소통할 수 없고 이러면 교회 가는 것도 참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많은 한인들이 그냥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미국의 문화 같은 거, 미국인들이 우리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것도 이 영화에 참 잘 나타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예. 그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한인들이 왜 아칸소까지 가서 살게 된다고 보세요? 사실 이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지금 뉴욕, 뉴저지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한인들이 없는 곳에 한인들이 많이들 정착하고 오래전부터 살고 계시거든요. 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서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인들이 없는 곳으로 자꾸만 가요. 거기 영화에서도 보면 왜 병아리 그렇죠, 일하는 그렇죠. 데서 보면 거기 원래 와 있던 한인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 왜 교회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서 이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골로 가시는 분들은 뭐 이제
요즘에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 시골이지만 거기에 뭐 대학이나 어떤 직장, 기업들을 따라서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의 그런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우리의 나의 개인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분들이 그런 곳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좀 이런 얘기는 좀 비관적인 얘기긴 하는데 이런 도시에서 이렇게 좀 나쁜 짓들 하신 분들이 그런 데로 많이들 도망가서 사세요. 예. 네, 미국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미국의 이민 생활이라는 게 그런 이 영화가 좀 그런 명암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았나. 맞아요. 예, 그런 생각을 하나하나 이렇게 뭐 특별히 막 갈등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막 업앤다운이 심하거나 이런 영화는 아니지만 잔잔하게 그런 모습들을 이민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맞아요,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80년대 배경이지만 지금하고 그렇게 별반 다른 건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한국 사람들, 한국 이민자의 얘기지만 여기 와서 살고 있는 다른 나라 그럼요. 이민자들도 굉장히 공감한대요, 그 영화에. 그럼요. 네, 다 네. 어쨌든 비슷한 상황이고, 거기다가 그 미국 사람들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면 굉장히 미국적인 영화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예요. 그렇죠. 네. 자꾸만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게 백인의 나라처럼 이렇게 돼버렸지만 결국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미나리라는 영화는 굉장히 미국적인 영화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항상 뉴욕에 산다 그러면 미국에 산다 그러면 하는 말이 좋겠다. 거기 사교육 없잖아. 애들 막 실컷 놀지, 뭐 풀밭에서 맨날 뛰어놀지 이런 얘기하는데 그 굉장히 이제 환상적인 얘기인 거죠. 아니거든요. 사교육 여기도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그렇죠. 사교육도 있고 만약에 사교육을 안 시킨들 아이들은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성적이 나와야 대학도 가는 그럼요. 곳입니다. 여기도 네. 네, 대학 가기 그렇게 쉽지 않고 네. 대학 보내려고도 돈 많이 들고 네, 여기도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맞아요. 네. 미나리라는 영화가 좀 그런 면에서 많이 맞아요. 고민하게 만들어주고 한번 생각해보게 해주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네. 생각이 듭니다. 이민자의 애환을 조금 잘 보여줬던. 네, 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논란들이 많았지만 좋은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카데미 상에서도 좋은 상 받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요. 네, 기생충에 이어서. 맞아요. 앞으로는 한국 영화가 대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연기를 해볼 걸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네, 지금이라도 다시 해볼까 봐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뉴욕 미닛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씨 저는 리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